네, 출발 증시현황 이어집니다. 오늘은 하창봉 대표 아니죠. 김민수 김민수 대표죠. 대표, 오늘 김민수 대표. 목요일이니까. 네, 연결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보면 뭐 이번 주 들어서 특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눌렸던 것들 이쪽으로의 관심도 좀 서서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저희 이 시간에 이제 그 여행주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의류주 이야기를 준비하셨어요. 뭐 화장품도 그렇고 의류도 그렇고 이제 대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좀 눌려 있었던 업종군 가운데 하나인데 어제는 또 급등했던 종목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쪽 분위기 어떤지 좀 볼까요? 네, 시작부터 이름을 바꾸셔서 약간 뛰질 죄송합니다. 뻔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제가 더 잘생겨 죄송합니다. 네, 네. 일단 지금 의류주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어떻게 앵커님도 한 패피 하시죠? 네, 뭐 패셔피플. 그렇다고 해도죠. 대답이 좀 시원찮으신데요. 네, 그래도 일단 모든 사람들의 꿈일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그랬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변화. 특히 의류주 하게 되면 보통 겨울 때가 어떤 성수기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성수기란 표현보다도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또 무색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나오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조금씩 확인해 보게 되면 오히려 의류주에 대한 조금 더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 이번에 코로나 피해주 관련된 동향들을 잠깐 점검을 해보게 되면, 일단 시장에서 잘 알려진 뭐 CJ CGV 영화고요, 호텔 신라 면세점, 그리고 하나투어, 뭐 어제 여행업종까지 보셨다고 얘기하는데, 모두 다 어떤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이 좀덜 오른 종목,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종목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을 찾고 기회운을 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더 뚜렷하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물론 지금 시장이 계속 대형주나 그리고 또 관심이 높은 IT 쪽으로 계속 부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시장은 틈새를 계속 찾는다라는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 의류 쪽도 피해 섹터죠. 그런데 지금 주가는 코스피 조정의 흐름들과 거의 유사하게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럼 이 격차를 또 좁히지 않을까요? 라고 바라보는 게 지금 이어지는 시각이고요. 그럼 또 하나 두 번째로 봤었을 때 글로벌 의류 OEM 기업들과 같이 주가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바라보는데 오히려 격차가 큽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 같은 종목들과 대만의 유명한 회사들이죠. 뭐 이클렛, 또 마칼론 이런 OEM 업체들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격차가 좀 큽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이큰 격차를 좀 좁히지 않을까라고 바라봐야 될 시점이 다가왔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이 격차는 많이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흐름들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옷을 사더라도 오프라인 매장으로 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매장 특히 뭔가 저기 그저그 TV에서 하는 거 홈쇼핑. 홈쇼핑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온라인 그 쇼핑 쪽에서 의류 쪽의 동향 좀 어때요? 네, 일단 지금 온라인 쇼핑 동향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흐름을 찾아보게 되면요, 뭐잘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 섹터는 작년부터 뭐 지금 대세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크게 성장하면서 벌써 작년 11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17% 이상 성장한 부분들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중에서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역시 의류도 만만치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비중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장률로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음식 서비스, 그리고 IT, 가전 전자 쪽, 그리고 음식료 쪽이 가장 많이 뚜렷하게 성장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의류는 그렇게 크게 성장을 못하고 오히려 아웃도어라든가 아니면 생활에,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 입는 편한 복장 뭐 이런 쪽이 더 많이 늘어났겠죠. 하지만 이제 백신 효과와 함께 코로나19가 극복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나도 좀 나가자 이런 쪽에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가장 변화가 될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소비 1순위는 당연히 여행 레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여행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신발, 의복, 가방. 가방도 필요하죠. 네, 거기다 화장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게 되면 이 어떤 백신이 게임 체인저가 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에 따른 이런 흐름들도
온라인 쪽도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많이 위축되고 수요가 있는 품목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만 네. 공급하는 쪽에서도 사실 뭐 의류 공장들이 대부분 또 동남아 쪽에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공장 가동에 있어 약간의 타격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건 업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의류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글로벌 공급 라인, 그래서 공장에 대해서 흐름을 보게 되면 많이 타격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지금 나오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한 코로나19가 심했을 때 약 한 4, 5월 달, 작년 4, 5월 달 대비해서 지금 공장들은 한 70% 회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동률은 한 60%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둘을 곱해보면은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생산량은 6, 7, 42, 한 40% 정도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다는 관점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회복된다라고 되면 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단기적인 현상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의류 쪽도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 쪽에서 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나오다 보니까 또 중국 업체 그동안에 글로벌 시장에 의류 쪽을 공급했던 중국 업체들에 대한 경쟁력은 또 떨어지고 게다가 또 한국은 RCEP라고 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의류 섹터 쪽에서도 대만이나 한국과 같은 대형 OEM, ODM 쪽으로 재편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지금 같은 경우 미국의 소매 의류 재고액의 흐름인데 거의 절벽식으로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도 이제 소비를 생각보다 어떤 경기 관련된 현금 지급이 1차 이후에 2차가 좀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아낄 건 아끼자 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기초 필수품 아닌 것들은 좀 멀리하는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팔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재고도 공급도 잘 안 되고 재고도 빠르게 소진되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 쪽에서 거의 재고가 그 과거 대비해서 없는 상태 쪽에서 만약에 이제 여기 다시 어떤 코로나19 이후에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재고를 확충하면서 늘려야 되겠죠. 그런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그래프 쪽으로는 최근에 나오는 이제 2010년대 이후에 어떤 중국의 공급 라인들이 오히려 지금 중국을 좀 껄끄럽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베트남에 대한 어떤 제조 그리고 또 공급에 대한 가능성들이 훨씬 더 커지고 중국의 영향력들은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오히려 동남아 쪽에 베트남, 방글라데시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커져 있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의류주에 대한 실적들은 어때요? 좀 눈높이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일단 한 달 새 영업이익 전망치가 오른 종목들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니테스트가 1위로 나오고 있는데, 네, 유니테스트 사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주제에 안 맞죠. 네, 그런데 지금 동향을 봤었을 때는 그 부분을 빼고, 네,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란다고 했을 때 호텔 신라라든가 게다가 또 영업무역 한세시럽 이런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던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더 빠르게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또 영업무역이나 한세시럽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의류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적에 대한 변화 기대감들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 워낙 강세가 부담이란 부분들도 있지만 아직 이제 1,100원대에서 일단은 멈칫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앞으로 이제 공장의 위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남아 쪽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기대감이 높을 수 있겠다라는 쪽과 함께 어떤 수요차나 어떤 이번에 실적에 관련된 요인들 대표적으로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의류주가 위축이 됐어도 마스크나 방호복 쪽으로 상대적으로 좀 선전했습니다.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일단 선전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빨리 전환을 시켜서 또 어떤 지금 나오고 있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적합하게 맞춰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우리 이쪽에 대해서 라인을 빠르게 적응을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실적의 부담 요인도 작용할 수 있겠죠. 이런 어떤 변화 요인들도 미세하게는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들을 좀 추려보죠. 사실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의류주라고 한다면 FNF도 있고 한세시럽도 있고 한섬도 있고 아까 그 이제 표에 있었던 영업무역 같은 기업들도 있는데 뭐 실적이나 주가의 흐름 감안했을 때 어느 쪽으로 보는 게 괜찮을까요? 네, 일단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대부분 약간 선방하거나 거의 밀렸다고 봐야겠죠. 영업무역은 아웃도어나 뭐 자전거 브랜드 가지고 수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적 개선되는 모습들은 작년에서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약간 좀 무겁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한세시럽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오히려 올랐고 올해도 오른다라고 하는
실적의 동향을 봤을 때는 기대감이 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전환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아직 의문을 지금 답을 못 해준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이 반응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작년에 위축이 심했다가 올해 빠르게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종목들을 확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필라홀딩스죠.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가도 작년 수준에서 회복이 좀 덜 됐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한솜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백화점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수혜를 받을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런 쪽에서 어떤 나오는 실적에 대한 변화와 동향들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운동화 관련된 신발 쪽의 대표주자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도 일단 주가 수준이 그렇게 싸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강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주가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위축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흐름들도 같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살짝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의류 관련된 쪽은 일단 하나의 또 시장의 틈새적인 입장 쪽에서 관심 있게 보면서 어떤 격차를 좁혀갈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탑픽은 그냥 휠라홀딩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휠라홀딩스요? 알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